어떻게 친해졌죠, 저희가? 그러게. 아,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, 저랑 제이 형이랑 파트 1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. 친해진 적도 없었고, 사실 연습생 때도 거의 막,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 막 하고, 안 봤지. 아, 네, 거의 그런 느낌, 그랬는데, 이제 연수원 때 막 처음 만나고, 막, 그때 좀 많이 친해졌죠. 근데 저희가 룸메이트를 한 적은 없었잖아요.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아마 없었어.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막 그때 막 녹음도 하면서 막 친해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. 그쵸? 진짜 근데 그때 기억은 진짜 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. 그쵸?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해. 뺨과 윙크의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. 너가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는 거야. 왜 못하지? 저 할 수 있어요. 진심인구나. 모르겠어. A few moments later. 사람이 입을 열고 코를 숨는 곳인데. 되는데요? 아 설마 이것도 너, 저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? 같은 거야. 아! 아 세상에는 참 순진한 사람이 많습니다. 아 진짜 너무하네. 이걸 하는 놈은 나는 처음 봤어. 저랑 인사를 하셔야 돼요. 재밌게 해주세요. 재밌게 일어나. 아, 어. 진짜 재밌었어. 제이 씨는 뭐 없으세요? 그 펜션 갔을 때 저 혼자 시크릿이라고 했는데 그 사냥꾼한테 쫓기는 고라니 소리가 있거든요. 아 그 수영장에서 저한테 사냥꾼. 하이. 이거 뭐예요? 잠시만. 이럴 때. 재밌겠죠? 너무 재밌겠죠?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와, 이걸 터널을 만들 수 있겠다. 야, 저 안에 뭐 하고 있는 줄 알아? 뭐 하는데? 와, 저 그러면 이제 이걸 사진에 찍어서 올리면 되겠죠? 네. 어. 뭐야? 이쁜 척이야? 이쁘면 안 돼. 저 뭐야? 이게 잘 나온다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? 몰라 멋있는 거야. 뭐라는 거야? 좀 귀여운 호랑이일 수 있어요.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가 미션 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좀 가줘라. 같은 팀이면. 뭐예요? 아니야. 저 주머니 줘봐. 아무것도 없어. 무표정 호랑이. 화난 호랑이. 점점 눈물이에요. 슬픈 호랑이. 눈 땡그레졌죠? 깜짝 놀란 호랑이. 너가 진짜 바보와 도넛이 같은 거. 고양이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고양이가 별로 없다. 더러운 호랑이 같아. 야 좀 뒤로 가. 야 무섭다. 야 좀 뒤로 가. Back it up. 머리가 무슨 사장 안 씻은 개처럼 있는데? 뭔 소리야? 오리너구리야? 이때 좀 심으겠나? 와 거의 그냥 얼굴. 이런 상은? 고마운 멤버라.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. 저의 고마운 점을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.
그때 저랑 마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? 너는 무슨 생각하세요? 저는 제이 형 얼굴 보면서 그런 건 어때요? 난 그런 너 얼굴 보면서 걔는 뭐 하는 거지? 왼손을 당연히 왼손. 손은 은근 셀 수도 있잖아. 아, 저 은근 약해. 짝. 무슨 컨셉이야? 뭔 소리야? 네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되게 기네요. 선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선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선우가 다음 컴백할 때 레전드를 찍을 것 같나요? 선우가 착하다 생각하나요? 본인이 착하다 생각하나요? 선우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, 왜 민트초코를 싫어하시나요? 오프스는 왜 좋아하시나요? 그럼 선우. 저랑 제이랑 같은 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. 나 상상 되고 싶진 않아. 아니 근데 같은 반이면 친구 아니야? 오케이. 나때는 말이야. 아 진짜 뭐 오늘 졸업이니까 이제 뭐 동급생 아니죠? 나때는 말이야. 나 그런 거 상상 못했어. 정말 아쉽네요. 그래. 가볼까요? 네. 오늘 아침 제일 늦게 일어난.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? 48도. 숨이 턱 막힌다 그냥. 먼저 가시죠. 먼저 가시죠. 먼저 가시죠.